대통령실에 대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.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지금 지출부조 조정을 해도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지잖아요.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.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, 복지 확대, 통계 조작입니다.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숙제.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도 다시 언급됐습니다.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건은 도청이 아닌 사람의 소행이었다며 대통령실 내 간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? 이것이 간첩이죠. 제가 봤을 때는 질문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. 대통령실은 발끈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.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. 유가족들이 초청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윤 대통령의 불참 이후로 대통령실이 경호 문제와 행사의 성격을 들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7,000명이 모이는데 그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거의 뭐 저희 정권 퇴진 운동하고. 한편 김 실장,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